화면을 보시면은 이 에디팅 부분, 에디팅이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의 컨스트입니다. 이 값은 true 혹은 false일 거예요. true 혹은 false이고 그 값에 따라서 앱이 edit user form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add user form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아직까지 edit user form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editing이라고 하는 요 컨스트를 만드는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컨스트만 정의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로직을 구성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edit row라고 지금 파랗게 표시도 있잖아요. edit row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user table에 edit 버튼에다가 전달할 거예요. 그죠? 지금 edit 버튼이 없죠? edit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 edit 버튼에다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edit row라고 하는 이 펑션이고 그 아규먼트로는 user id가 전달되도록. 그죠?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edit row라고 하는 펑션의 임플멘테이션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은 요렇게 동작하도록 실제 임플멘테이션 부분은 비워놓고 펑션의 위치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이전에 에피소드 공부했던 걸 참조해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se creatures have kept their castle beside him, and there is no record of any word or sign that has passed from one to the other. 네, 현재 화면에 app.js라고 하는 파일과 그리고 user table, add user form 이렇게 세 개가 열려 있어요. 근데 add user form은 당장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지워놓고 user table과 app.js 두 개의 파일만 열어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을 참조해서 같이 하나씩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요걸부터 해볼 거예요.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컨스트를 하나 만들었어. 요 컨스트의 값에 따라서 앱이 edit user form을 보여줄 것인지, add user form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app.js에다가 edit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컨스트 해서 editing과 set editing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 들어가나요? use state가 들어와야 되는데 use state는 처음엔 일단 false로 해야겠죠. 그래야지 default인 add user 값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edit user form을 호출할 때 current user data와 update user function 두 개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줘야지 얘가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current user data부터 먼저 만들어볼까요? current user data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뭐 current 하죠. current user 하고 set current user 해서 use state. 지금은 use state를 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use state보다 use reduce를 쓰게 될 거예요. 말 넘기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줘야 돼요. 뭐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서 될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const 해서 initial form state. initial form state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add user form user table에서 add user form에서 가져왔을까요? 여기 있죠?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fgs에서 initial form state 전부 동일한 겁니다. 주고 그런 다음에 initial form state를 여기다 두어서 초기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런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edit row라고 하는 걸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edit row라고 하는 요 녀석을 edit 버튼에다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디트 로우라고 하는 요 앱에 콜백이 호출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할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하니까 요 과정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요걸부터 먼저 하는 게 사실 순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교재상에는 또 요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렇게 먼저 할 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에디트 로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에디트 버튼, 유저 테이블에 있는 에디트 버튼에다 전달하는 걸로 하죠. 그죠? 에디트 로우. 에디트 로우. 컨스트입니다. 컨스트 에디트 로우 하고 이거는 이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규먼트를 해서 이런 뭔가 펑션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에디트 로우를 우리가 전달할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add user form 유저 테이블 있잖아요. 유저 테이블에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하죠. 그럼 유저 테이블에게 요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edit row도 같이 전달하는 걸로 하죠. edit row equal edit row로 보내고 그럼 유저 테이블에서는 얘를 받아서 props에서 뭔가 받아서 나머지 처리해야 되겠죠. 그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마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버튼 있을 거 아니에요? 버튼에 보면은 지금 현재 name, username, add username까지만 있죠. 그런데 다른 버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add new user에다가 위에다가 할까요? 아니죠.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죠. add user form에, user table form 여기 있죠. 제가 엉뚱한 글자를 또 썼네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에 지금 딜리트 버튼이 있는 상황에서 딜리트 버튼 앞이나 뒤에다가 에디트 버튼 하나 더 넣는 걸 하는 거죠. 에디트를 넣고 그리고 전달받은 props에 에디트 유저. 그렇죠? 에디트 유저를 호출하는 걸로. 그리고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전달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구성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구성되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까만색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거예요. 까만색이라기보다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하고 그리고 edit row function도 일단 정의는 했습니다. implementation 안 했고 그리고 update user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죠.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그리고 edit user function을 edit 버튼에다 넘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t row의 user ID에 호출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방금 implementation 했습니다.